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영기 판디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성매매 알선과 포괄 일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362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그 다음에 상고인은 검사가 이제 상고했고 무죄 취했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남양주시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A는 그 종업원이에요. A는 성매매 예약을 받아가지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그러니까 이제 확인된 게 3일밖에 안 된 거죠. 태국 국적 마사지사 6명을 고용을 해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온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겁니다. 근데 A는 2017년 10월 12일날 위 업소를 방문한 순경을 객실로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성매매 여성을 이 방으로 이제 들여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경이 딱 체포하고 이제 수사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거죠. 근데 원심은 순경에 대한 알선, 요건에 대해서는 순경이 실제로는 성매수할 의사가 없었다. 왜냐면 단속을 해서 간 거니까.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에서 성매매 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알선 행위가 아니어서 무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험관계가 있는데 언제 어디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요렇게 요게 전부예요. 다수의 남성에게서 10만 원을 받고 했다. 그래서 요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공소 기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소사실의 기재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성매매 단속을 나온 위장 수사관에 대한 성매매 알선은 무죄인가?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매매 알선 행위는 실체적 경합인가? 포괄일죄인가? 그러면 그 공소자 특정은 어떻게 하는가? 실체적 경합이면 어떻게 해야 되고 포괄일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 하냐면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가 성매매를 하거나 또는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선에 의해서 성매매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연결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성매매가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선자가 어느 장소에 가면 있다라고 해서 이 호시를 알려준다고 많이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알선자는 집에 앉아서 전화로만 알려줘요. 어느 모텔 멘토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해서 호시를 알려주면 더 이상의 알선자의 개입 없이 이 사람이 그 호시를 찾아가면 성매매가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이미 알선이 끝났다는 부분인 거죠. 따라서 주선행위만 있으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성매매 있었는지 갔는데 못 만났는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거기 있었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갈 수 있는 상태만 되면 이미 주선행위는 끝났다는 거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그게 성매매 이루어졌는지 아니어졌는지 혹은 뭐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성매매를 하려는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더 이상의 알선자의 개입 없이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준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이 된다라는 게 대법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매매 알선은 종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독자적인 정범이기 때문에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매 실제 의도와 상관없이 성매매 알선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정범이라는 거예요. 종범이 아닙니다. 종범은 정범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어요. 정범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원심은 정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범으로 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죄는 독자적인 정범이다. 요거는 꼭 기억해 드립니다. 독자적인 정범. 정범이기 때문에 실제 의도 없어도 성매매 알선 성립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 쟁점.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 피해가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특정 사실은 범죄는 특정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방법을 이루어졌고 피해 범법도 동일하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모텔을 전전하면서 할 경우에는 이거는 포괄일죄로 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쨌든 장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남양주 일대의 모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과연 이것까지도 특정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나 상대방 그 다음에 특히 성매매 여성들이 6명으로 특정됐고 이렇기 때문에 범행 횟수 피해액 10만원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요 정도는 범죄가 특정됐다. 그래서 요걸로 공소기각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파기한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원심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일종의 종범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종범이 아닌 독자적인 정범으로 봤습니다. 정범이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되고 성매수자가 실제 매수 의사로도 처벌됩니다. 두 번째, 원심은 실질적 경합으로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시 장소 대상을 다 정해야 되는데 그 구제 번째는 측정이 안 됐다고 본 거죠. 근데 대법원은 포괄 일지이기 때문에 전체 범행의 시기, 종기, 방법, 피자수, 피해액 정도만으로도 범죄자 측정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이제 포괄 일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포괄 일지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매우 허술하게 기재되는데 이럴 경우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변호를 해보면 이렇게만 기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마사지사를 예를 들자고 치면 성매매를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냥 마사지를 받으러 온 손님도 있죠. 그러면 어떤 그 여기서 보통은 금액으로 이제 특정합니다. 뭐 5만 원짜리는 마사지만 받은 게 분명하니까 빼고, 뭐 15만 원, 뭐 20만 원 이런 거는 이제 성매매라고 봐서 이제 성매매로 이제 첫 기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피고인이 어느 게 실제 마사지고 어느 게 성매매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범행 횟수나 성매매 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몇 번 했는지, 매수자 수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 대법원 처리가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아니면 그 건으로만 할 수 있든지. 어쨌든 이렇게 포괄 일지의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해가지고 피고인의 변호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게 빠지고 어떤 게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해버리면 어떤 건 아니라고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건 대법원 태도가 과연 맞는지는 좀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